디케드오블롭 호기심의 10년 XSFM. Power to the p e XSFM입니다. P O D E R A. 충분히 뿌려도 당기고 건조해? 그럴 땐 미스트를 바꿔봐. 수분층 크림층, 이중 보습막이 건조할 틈 없이 지켜 주니까. 단 하나의 해답. 앤서나이트 시카 판테놀 크림 미스트. 이왕섭 씨는 어. 전직 은행원이실 때 이제 진상을 많이 다루시던. 예. 진상장르 전문가셨는데. 그 다른 직업을 하기로 하시면서 예. 어, 얼마 전에, 그, 다른 직업, 그, 배우로 다니시다가. 거기서 또 만났잖아요. 어, 기계식 키보드 소리를 시끄럽게 내는 사람. 예. 네. 찹찹찹 하는 사람. 응. 사연을 보내셔가지고, 제가 기계식 키보드 얘기를 한참 떠들게 만들었던. 응. 이원섭씨가 돌아오셨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유엠씨님 에디터님. 새로운 진행자, 농축사님가 문학인님 모두 잘 지내셨나요? 아, 오랜만에 쓰시네요. 응. 지난번에, 도라에몽 불주먹 사연의 후기로 참견을 해놓고, 막상 제 사연을 미루고 미루다 이제야 보냅니다. 처음에는 이건 꼭 사연을 보내야겠다 마음 먹었다가 어느 순간 이 좋게 됨이 지긋지긋하여 사연을 쓰려고 떠올리기도 싫었는데 급기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을 기점으로 폭탄이 터지고야 말았고 저는 이제 해방감에 집중하여 사연을 쓸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소세가 5월인데 지금이 11월이잖아요. 네. 와 그러면 꽤 폭탄이 길고 고됐네요. 어. 어. 사실 저희 회사도 일찍노동 비슷한 걸 하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B2C가 있으니까. 예. 예. 고객을 직접 상대할 때가 있으니까. 예. 어, 진상이 정말, 오랜만에 이 얘기하네요. 우리 그 광고주들이 늘 놀랍니다. XSM에 예. 대해서. 진상이 너무 없다. 아, 그래요? 그럼 전 반문합니다. 어, 있긴 있는데, 왜 그러시냐고. <웃음> <웃음> 저, 저기 있잖아요, 저기. <laughs> 그래서 이거 뭐라고, 이거. 어, 우리는 진짜 진상이 없는데, 음. 그리고 가끔 있으면 내상 꽤 가거든요. 네. 네. 맞아요. 면역이 안 되죠. 네. 네. 저는 세무노동자들도 비슷한 경험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지난번 후기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취업을 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요 아. 가진 건 넉넉한 나이와 세무회계 자격증 다섯 개뿐인 저를 뽑아준 세무사 사무실은 1979년에 개업을 한 곳입니다 아. 44년 와 오래됐네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네. 사자에 개업한 가게는 음. 다른 어떤 떤 어, 자본주의의 풍파를 다 견뎌냅니다. 그쵸. 그래서 사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실 가보죠. 예. 초개 구식입니다. 음, 보통 그 약간 낡은 레자 소파와 노인네 의사가 혼자 계신 동네 병원. 예. 예. 그 장체 글씨를 만날 수 있잖아요. 예. 주사실 예. 이렇게 읽어 야될것 같은 플라스틱 아크릴로 이렇게 만들어서 붙이는. 그리고, 그리고 이제 흰색이 아니라 옛날엔 흰색이었겠지만 요즘 유행하는 아이보리색이 된 모든 아이템 네. 예. 병원의 경우는또 자기 건물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예. 병원 어, 세무사 사무실 음. 이런 곳들 네. 음. 예전에는 또 <laughs> 그러고 있어요 요즘은 없어진 사자 중에 <laughs> 음. 사법서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니까 지금 사람들은 몰라요 예. 그니까 지금의 에... 법무사 행정사 예. 아, 그래요? 같은 것들을 사법서사라 그랬어요. 아, 서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사법서, 말고 글, 글서사. 네, 그러니까 예. 되게, 근데 어렸을 때 이게 단어가 좀 그렇잖아요. 어릴 때 우리 노인네들은 대서소라고 부르고 하던. 네네네. 네. 대서소도 이제 같은 역할을 한 건데, 음. 여기는 이제 라이선스가 있었던. 음. 근데 어렸을 때 보면 사법서사라고 하면 그게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약간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대하사법. 그러니까, <laughs> 사법서사시. 예, 예, 예. 와 내러티브 사법 로우 에픽 네, 그리고... <laughs> 뭐야 그게 <laughs> 약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런 <laughs> 사법 소사예요 네, 사법 소사잖아요 <laughs> 그게 이제 보통 시청 등기소 이런 주변에 되게 많았단 말이죠 <laughs> 그랬겠죠 예 네. 네. 저는 거기 신부름을 다녀서 알아요 아 그래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부동산 하셨으니까 음. 뭐 등기 때와라 이런 걸 제가 갔거든요아 맞아요 그런 네. 거 보통 자식 보내요 예. 네. 네. 아 4차 사무실 얘기였고요. 네. 매일 1980년대로 출근을 하는 기분이 드는 <laughs> 사무실 풍경과. 아, 이거 우리 다 알잖아요, 이거. 네. <laughs> 아주 알아요, 알아요. 그 통유리 테이블이 있고, 그 낮은 소파 앞에서, 이렇게 꼭그 명판도 까만색 그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자, 자개 같은 거 입혀갖고. 저 맞아요. 저는 그래서 동네에 오래된 병원 가는 걸 되게 즐거워하거든요. 네. 근데 환자, 가끔 가는 환자인 거랑 약탈하고 가는, 음. 어, 거기가 직장인 거랑얘기가 다르죠. 네. 예. 1951년생 세무사님의 꼭 우리 아빠 같은 폭풍 잔소리가 들려오는 정겨운 새 직장에서 음. 나름 잘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음. 오늘 퇴근 시간에 직원들과 뭔가 별거 아닌 얘기로 웃고 떠들다 간만에 모두 칼퇴를 했고, 음. 이제 우리 모두 괜찮아진 것 같다는 생각에 사연을 쓰기로 했어요. 음. 제가 입사했을 때 사무실에는 저보다 한 달쯤 먼저 입사한 27년차 경력직 A 차장과, 와우. 저보다 서너 살 어린데 이 사무실에서만 거의 6년 넘게 근무한 제 사수 비차장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 사무실에서는 차장이 최종 직급이군요. 왕이네요. 네. 음. 저는 출근 둘째 날이 구역 진상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음. 처음에는 모두 조용조용한 성격들인 것 같은데 혹시 세무사님이 진상인가? 음. 했는데. 아 그렇죠. 은행 오래 다녀보셨으면 분명히 하나 있는데 진상 보존의 법칙이 있죠. 어디 있지? 예. 만약에 아무도 없으면 너죠. 그렇죠. 진상 질량 보존의 법칙이 법칙을 신봉하는 저에게 존재감을 드러낸 건 다름 아닌 A 차장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서로 안 친한 분위기가 역력한 사무실에서 각자 할 일만 조용히 하고 있던 그날 오후 A 차장이 불현듯 웃으며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A 차장. 어, 저기 그 이름이 뭐예요? 저. 이원섭입니다. A 차장. 아, 어, 이원섭? 야, 그 아, 저 아들 낳으라고 지은 이름이구나. <laughs> 빌런 우소, 빌런 웃음. 웃음. 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아닌데요? 저희 학렬 돌림자가 섭자입니다. 저희는 딸로, 딸도 돌림자 라서 이름 줘요. 음. 속으로, 뭐냐, 이 신박한 돌른자는 싸우자는 건가? 음. 싶었으나, 제가 딱히 제 이름을 싫어하지도 않고, 음. 은행에 있을 때도 예의 따위 개나 줘버린 어르신들에게 많이 듣던 이야기라, 그냥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그죠 뭐, 이 정도 공격으로는 갑옷이 뚫리지 않죠. 아, 그럼요. 예. 하지만 그날 알았죠요이 구역 진상 지분은 네가 100%를 보유하고 있구나. 음. 그럼 확률상 내 사수랑 세무사님은 적어도 정상인이겠구나. 어. 하고 안도하였습니다. 아, 맞아요. 어, 최근에 그, 여당, 어, 비대, 저 뭐냐, 혁신위원장이. 예. 네. 어, 인종차별 당했잖아요. 아, 예. <laughs> 너무 쉽게 반응해가지고. 네. 야, 정 진짜 겪어본 사람이구나. 음. 저보다 영어를 잘하시네요. <laughs> 많이 겪어보신 분이기던데.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무튼 많이 겪으면 갑옷이 두꺼워, 아머가 장난이 아닙니다. 네. 네. 굳은, 굳은 살 같아요. 네. 네. 예, 뜯어내면 계속 더 두꺼워지죠. 음. 그때가 1월. 그 후로 5개월 동안 저와 제 사수와 세무사님은 A 차장이 버리는 분통 터지는 대환장 버라이어티 참극을 겪게 됩니다. 오. 중간 소재 목도 나오셨어요 이원석씨 어... 정말 열심히 쓰셨어요. 그녀의 만능 치트키 죄송해요와 어쨌든 아니 잠깐만 아 음. 앞에서 괜히 중년 남자 코스프레를 했네요 제가 아네 그녀였군요 아네 A 차장이 세무사님의 분노를 유발하기 시작한 것은 부가세 신고철인 1월 이때 힘들죠 아예 그러니까 제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결제받으러 가는 족족 이해할 수 없는 실수를 연달아고 숫자를 엉망으로 적어놓고 근거를 내놓지 못하는 일이 거듭되자 세무사님은 경력이 사실인지 음... 이대로 법인세 신고를 할수 있는지 수차례 다그치시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마다 A 차장은 그냥 배시시 웃으며 A 차장. 아 죄송합니다. 하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세무사 일이 그렇게 될 일이 아닙니다. 어 그렇죠. 숫자 틀리면 예. 네. 고객을 감옥에 보낼 수도 네. 있겠네요. 아니 이 정도면 여기 세무사 사장님은 그 저기 매크로 키가 하나 있는 거죠. 음. 죄송하면 끝이니?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세무사는 그럴 만을할 수밖에 없어요. 네. 결국 어느 순간 세무사님이 격분하여 제발 자기한테 죄송하다고 하지 말라고 <웃음> <웃음> 절규하시더군요. 음. <laughs> 어 나한테 죄송하다고 하지 마. 그 마음 알죠? 음. <laughs> 라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A 차장에 죄송합니다는 미안함이나 사과 혹은 사죄의 의미가 아니라 자 이제 그만 혹은 나한테 싫은 소리 하지 마라는 입막음의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렇게 아, 활용하는 직장인들이 있죠? 많습니다. 아무것도 고치지 않을 텐데. 예. 네. A 차장은 심지어 거래처 담당 직원이나 사장님들에게도 이 죄송합니다를 말꼬리를 한껏 늘려서 귀척을 해가며 해대기 시작했고. 음. 어느 날 상대방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A 차장의 말만 들리는 전화 통화만 듣고도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대방이 화내지 않나요?라고 묻는 상황이 벌어지게 헤이 되었습니다. 헤이 헤이 거 이게 오지랖이죠. 어, 예. 이원섭 씨가 이런 그. 어, 몸쪽 한 가운데 승부를 좀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차원에 네. 그거 보면 네. 네, 이런 사람 전 있으면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음... 네, 필요하죠. 아니 근데 본인에게 굉장히 피곤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본인은 때요. <laughs> 네, 기분 이상한 A 차장이. A 차장 아닌데요. 거래처는 안말안 해요. 라며 성질 을 부리더군요. 제 느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거래처 담당자가 있는 대로 화가 나서 들이 닥친 겁니다. <laughs> 또 진상을 제압하는 것은 어, 이런 방식입니다. 보통 예, 진상이 어머머머 이렇게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약간 나긋나긋하게 어, 이죽이죽거리는 음. 어떤 순간들은 보통 상대방으로 하여금 물리적으로 다가오게 만들어요. 쳐들어온다는 음. 표현이 맞죠. 음. 문을 거의 박차고 들어옵니다. 이럴 때딱 음. 들어오는데 에이 차장 어디 있어! 사실 제가 거래처가 성질나게 해도 음. 제일 가장 직접적으로 했던 건 전화를 건 거였거나 예. 아니면 보통 너무 화가 나도 음. 이제 한 6시간 뒀다가 음. 정리해서 그날 밤에 메일을 보내거나 예. 이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음. 아같습니다라고 예. 이제 뭐 정리를 해서 보내는 정도인데 공문의 음. 형태로 음. 들이 닥친 거면 음. 어한 10번 참았다. 아 그럼요. 아 그동안 사회생활에서 예. 음. 계속 어 주의 깊게 그렇죠 아,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피드백은 준 상태예요 이 정도면 근데 네. 못 알아듣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오더준 회사의 부처가 몇번 발칵 뒤집혔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슬슬 피하는 A차장에게 <laughs> 이리 좀 오시라고 다그쳐서 사무실 탁자에 앉혀놓고 화내고 어르고 부탁하다 돌아간 그 담당자는 꽤큰 거래처 직원이었는데 아, 이러면 세무사 울고 싶습니다 네, 직원 실수로 고객 하나 큰 고객 하나 날리면 회사가 휘청여요 아, 그럼요 여러 군데 자회사와 비영리 법인 등이 있던 그 거래처는 거래처는 후일 일부 법인 거래를 빼가게 됩니다. 아 <laughs> 이렇게 되죠. 예. 네. 그리고 A 차장이 또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어쨌든 어쨌든인데 이말 또한 뭐 대충 듣기 싫다 정도의 의미로 해석되더군요. 음. 그 듣기 싫다는 의미의 어쨌든을 사회생활해본 모든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예. 그 용례가 있죠. 상대가 뭘 장황하게 이유와 상황을 설명하면 음. 안 들어요. <laughs> 한참 이럴 때멍 때리고 있다가 다 끝나면, 어쨌든. <laughs> 어, 어, 어. <웃음> 좋다. <laughs> 공포영하다. <laughs> 나는 니네 말을 듣지 않았다, 예요 사실. <laughs> 어, 한 번은 세무사님께, A 차장. 아, 어쨌든 제가 대충 알아서 해볼 테니까 좀 가주실래요? 라고 해서 어이없이 돌아서던 세무사님께서, 세무사. 아이왜 일을 대충 하나, 제대로 해야지! 음. 라고 분통을 터뜨리신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앞에가 생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무사가, 음. 야 이거, 이번 거는 요렇게 요렇게 처리해서 이렇게 쭉 설명하니까, 음. 아, 어쨌든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만 음. <laughs> 가주세요. 음.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이제, 화내는 게 일상인 옛날 상관이 있는 전형적인 막그 20년 전에 보던 드라마 속 직장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아닌 이상, 상관이 이런 말 하는 건 되게 큰일입니다. 제대로 해야지! 네. 네. 요즘은 이러면 큰일 나요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예. 두 번째 뇌 수술과 여기저기 아픈 몸 음. 세무사님이 한번 단단히 마음 먹고 계속 일을 할수 있는지 중활동안 생각해보고 이야기해달라고 한 일이 있었는데 음. 아 이건 이제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고용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건 예. 최후통첩은 이미 넘어간 겁니다. 예. 예. 갑자기 A 차장이 자기가 뇌 수술을 했다고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어. 모라모라 마구 야단하시던 세무사님이 갑자기 하는 표정으로 말문이 막히셨고 A 차장은 그래서 정신이 없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일은 할수 있다며 또 그냥 눙치고 말더군요. 이게 아 근데 보통 뇌수술을 하면 회사를 못 나오잖아요 한동안. 제가 아는 선에서는 <laughs> 적어도 제가 아는 <laughs> 선에서 아니, 아니 선에서는. 무슨 화타도 아니고 <laughs> 아니 그저께 도끼로 머리를 쪼개고 <laughs> 그 탕약으로 잠깐 씻어서. <laughs> 그건 이제 화타가 옆에 있는 관우가 하는 말이야. <laughs> 뼈를 깎는 소리가 삑삑 <laughs> <삐익 삐익> 들리네. <laughs> 저두던 바둑을 마저 두시고 <laughs> 입력하던 전표는 계속 치시면서 <laughs> 엑셀은 한 손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laughs> 그 후로 저와 제 사수 비차장에게 수시로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하면서 뭔가 우쭈쭈를 바라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도 일천한 직장 생활에서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음, 아니, 근데 이게 조심스러운 게 진짜로 아프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쓰는 거죠? 네, 그러니까. <laughs> 당하는 사람 중에서는 난감하기 그지 없는 거죠. 네. 진짜가 아닌가, 이걸 의심하는 것 자체도 자기 자신을 좀 의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내가 저 사람 아프다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봐요. 결국은 정황 증거와 맥락이거든요. 예. 어, 그동안 잘해오던 사람이 갑자기 못했으면 음. 이런 거 가지고 성질내면 그쪽이 잘못한 거죠. 그건 예. 노동탄압이죠. 네. 예. 그래서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사정을 다 아는 거죠. 네. 결국 음. 기사로 나오면 몰라요. 이게 무슨 아, 얘기지? 인 맞습니다. 음. 갑자기 호련히 오후에 산책을 나가서 전화를 해서 자기가 비타민을 맞고 들어가겠다고 음. 몇 시간을 안 들어온다든가. 음. 눈이 아프다고 일을 밀어놓고 신고 마감되면 비차장에게 자기 일을 해달라고 한다든가. 아이고. 어느날은 형광등을 교체하고 잠깐 정말 1초 불을 껐다 켰는데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뛰쳐나오더군요. 자기 눈이 아프다고. 음. 자, 이원섭 씨의 이야기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음. 갑자기 이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죠 갑자기 눈이 이렇게 아플 수가 있나? 뭐? 아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내가 이 사람을 의심하는 게 정말 그러니까 맞는 건가? 드라마 음. 하우스를 보면 네. 결국 꾀병이 없잖아요. 네. <웃음> <웃음> 저거 뭐야 싶은 증상 다 있는 거잖아요. 네. 물론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유능하고 성격도 좋고 사람들과 잘 지내며 이타적일 수가 있겠어요. 음. 전 나이에 어디 가서 재취업하기도 어려울 텐데. 이 작은 사무실에서 직원 셋이 서로 도우며 잘 지내면 딱히 힘들지 않겠다 싶어 저는 B 차장에게 A 차장이 싫어하는 사무실 잡 일은 내가 할 테니 음. 그럭저럭 지내보자고 얘기도 해보았더랬습니다. 보통은 이 정도 선에서 오피스는 타협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분란을 일으가 일으켰을 때 우리 오피스가 더 힘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언젠가부터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일부 무슨 일에 깍두기가 돼요. 예.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예. 음. 그리고 사실 센스가 있는 회사라면, 이 사람이 깍두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거기에 어드밴티지를 주려 해요. 음. 고생하는 거 아니까, 음. 뭘 하나도 더 챙겨주고, 그렇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균형을 맞추는 거고. 맞습니다. 우리가 얘기한 그게 바로 정치죠. 예. 음. A 차장이 맡은 잠일이래봤자, 점심 배달 주문이었는데, 점심 메뉴에는 상당히 민감하면서, 본인이 배달 주문 시키는 건또 기분 나빠 했거든요. 어 왜죠? 그 배달을 잘못 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달 땡밥이 있어요? 어, 그 그러니까 배달 전화를 못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 전화 하긴 여기는 80년대니까 전화할 수도 있는데 예. 세대에 따라 전화할 수도 있긴 있는데. 음, 제가 배달 시킬 식당을 골라서 앱에서 메뉴를 보고 알려달라고 하면 아니네. 어 아니네. 근데 그건 또왜 힘들어 할까? 그냥 결제하는 거 자체가 귀찮잖아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약간. 어, 난 짬뽕. 제가 말만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주도할 때 제일 눈치 보이는 거. 네. 예. 어~ 제가 시킨 걸 싫어할까 봐 <laughs> <laughs> 그렇죠 보통은 직장인데 그래서 점심 뭐 먹지 하면은 다들 오물쭈물 하는 게어 음. 내가 이거 얘기했다 괜히 쫑코 먹으면 어떡하지 음. 약간 그게 있어요 뭐 지금 사실 뭐 우리 사무실로 얘기하면 제가 음. 얼마나 초딩 인맛인지 다들 아니까 그냥 네,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점심은 제가 안 먹고 갑니다 여러분 <웃음> <웃음> 가급적 피합니다 <laughs> 근데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음, 이걸 회피하는데 좋은 방법이 그거예요 아예 뜬금없는 메뉴를 얘기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보통, 이제, 막내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야, 점심 먹을좀 뭐 결정해봐. 뭐, 이러면, 낙지 탕탕입니다. 뭐 이런 <laughs> 친구가 있어요. 오, 저는, 야, 내가 너한테 배운다. <laughs> 피, 피조개입니다. 네, 상상으 못하는. 점심 때 피를 흘리며. 근데 어쨌든 걔는 대답은 하는 거잖아요. 제가 배달시킬 식당을 골라서 앱을 보고 메뉴, 알려, 메뉴 알려달라고 하면 꼭제 핸드폰을 갖다가 손가락을 한참 올려다 내렸다 화면을 보고는 마지못해 하나 골라서 말해주곤 했습니다. 음. 그러나 초창기 저의 그 인류에는 법인세 마감날 박살이 납니다. 아. A차장은 예상대로 마감을 다 못한 채로 버벅대기 시작했고 보다 못한 세무사님은 B차장의 부사수인 저에게 A차장 업체 한 군데에 일을 해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네. 문제는 저는 세무 업무를 잘 모르고 세무사님은 엑셀을 잘 모르시고 아 그렇죠. 네 예. 나라 사람이니까요. 두 사람 다 사무실에서 사용 중인 회계 프로그램을 능숙하게 다루지 못한다는 거였죠. 그런데 정말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세무사님이 A 차장에게 제가 도와줄 업체에 로그인을 해주고 입력 화면을 열어주라고 세번네번 네번 말해도 A 차장은 새한 표정으로 대꾸도 안 하더니 마지못해 화면을 열어주고 설명도 없이 가버렸습니다. 이게 은근 세트 메뉴예요. 예. 일을 못해서 다른 그니까 A가 일을 너무 못해서 B한테 도와달라고 네. 믿을 수 있는 사람이죠. 네. 넘겨달라고 하면 AB를 넣으면 안 되겠군요. 이게 사연이랑 헷갈리니까. 그러면 그 넘김의 대상이 된 일을 못하는 사람이 꼭 기분도 나빠해요. 기분 나빠하죠. 예. 예. 음. 왜냐하면 자기 영역을 침범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생각이 강해지는 이유가 어, 회사에서 일의 성과로 자기 위치가 증명되는 게 아닌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음. 그러면 자기가 그 일을 쥐고 있다라는 사실이 제일 포인트인 건데 음. 그걸 남에게 넘겨버리면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사무실 일 같은 거 생활해보다가 음. 그게 진짜 많이 생각이 든게저 사람은 못 하는데 자기가 예. 못해서 일을 뺏긴 걸못 받아들이지라는 음. 생각을 하다 말고, 예. 아. 자기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자기 포텐이 뭔지 아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네.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다음부터는 짜증이 들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로그인 권한이 자신의 정체성인데 음. 그걸 뺏겨버리면 그냥 복도에 책상 빠져갖고 머리 머자를 머리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laughs> K사위. 네. <laughs> 그래서 화가 나는 거죠 입장에선. 결국 어찌 어찌 제가 입력을 하고 세무사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해서 해당 화면의 금액을 잘 맞춰 냈는데 그러고 나니 B차장 업체 몇 군데가 신고를 못한 채로 시간이 11시 45분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아이고야. 세무사님은 A차장에게 B차장 업체 중한 군데 전자신고만 좀 해달라고 하셨고 A차장이 전자신고가 에러가 나는 걸 10분 넘게 에러나면 에러창을 닫고 조치 없이 그냥 다시 들어가서 에러나면 또 에러창 닫고 다시, 다시, 다시. 그걸 반복하다가 세무사님과 제가 에러가 뭔지 좀 보자고 하니 아니에요. 아는 거예요. 하다가 58분경에서야 뭔가 수정을 하더니 느릿느릿하다가 59분에 아슬아슬 확인 버튼을 눌렀다가 12시를 넘기자 A차장. 아휴 안되네. 시간이 지났네. <laughs> 해버리더군요. 다행히 B차장 업체 중에 세금이 나오지 않는 몇개 업체 신고를 못한 채 12시를 넘겼고. 신입이어서 맡은 업체가 없었지만, 돌과가 나빠 마음이 좋지 않아 주저앉아 있는 제 뒤로 A 차장은 밝게 웃으며, A 차장, 먼저 가보겠습니다. 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날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냥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못된 사람이라는 걸요. 아, 못됐네요. 음. 그렇게 5월 종소세 신고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A차장은 숱한 진상짓으로 사무실 분위기를 망치고 담당 거래처에 학을 떼게 해서 담당자를 바꿔달라는 항의를 무수히 받다가 거래처 몇 군데를 떨어져 나가게 했고 6월 1일 급기야 세무사님이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못 살겠다 하는 말과 함께 6월 말까지만 나와달라는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A차장은 10일까지만 나오겠다고 하고 세무사님과 합의를 하더니 <laughs> 이게 이제 작은 업체의 사주는 이걸 못 견딥니다. 네. 그러니까 끝까지 나서 이래. 이거 못합니다. 아, 그럼요. 예, 독하게 할 수도 있죠. 음. 하지만 보통 완패합니다. 아니 그리고 이런 상황이면 차라리 조금만 나오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그게 일단 정신적으로 너무 나와서 예. 괜찮기 때문에 어, 금액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아, 그렇죠. 합의를 하더니 바로 자기 거래처에서 어떤 업무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해 달라는 전화가 오자마자 후련이 나가 쇼핑백을 사와서 짐을 챙기더니 A차장 "저 더 이상 못 있겠어요. 한 달치 월급 줄 것도 아니잖아요." 하고는 짐을 싸서 휙 나갔습니다. 아... 늘 조용조용 웬만하면 돕고 맞추던 B차장이 그날 폭발을 해서 뭐라 해대렸는데 A차장이 "A차장, 니들이? 네? 니들이? 어? 됐어요. 하도 나 됐어요. 아무 잘못 없어요. 예? 네? 말하지 말아요. 말하지 말아요. 이건 보통 그 90년대 노 발라드의 그 사랑 노래 가사. 음. 말하지 말아요가 일상생활에 언제 쓰이죠? 말하지 않아. <laughs> 그러니까 그 그거 광고잖아. 일상생활이 아니잖아. 정도 없어 이 사람은 게다가. 라며 가버리더군요. 그렇게 어이없지만 그녀가 사라져서 사무실이 조용해졌고 음. 다음날 세무사님은 휴가를 <laughs> 가시고 네. 이건 병가입니다. <laughs> 비차장과 저는 평소 세무사님 계실 때못 시켜 먹던 양식을 시켰잖아요. <laughs> <찾았잖아. 웃음> 이게 제일 포인트인데 <laughs> 그 평화가 찾아왔어요. 어, 양식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와, 네.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사무실 문을 펄컥 열고 A 차장이 들어왔습니다. 음. 자기 물건을 챙기러 왔다고 하는데 자질구레한 소화제 몇 개, 여성용품 몇 개는 전날 B 차장이 성질나서 버린 뒤였습니다. 음. 정말 귀신을 본 것처럼 놀란 저를 뒤로하고 A 차장은 B 차장에게 득달같이 가더니 물건을 왜 버렸냐고 화를 내다가 A 차장 권고 사직으로 해줘요. 어쨌든, 어쨌든 이 어쨌든 약간 그거죠. 음. 어쨌든 권고 사직으로 해줘요.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음, 아하. 그녀가 찾아온 목적은 바로 시력급여를 받기 위함이었던 것이지요. 음... 원래대로는 공고사직을해 주는 겁니다. 예. 예. 게다가 권고했고요. <laughs> 해고는 어렵죠. 네. 굉장히 증명해야 될 것도 많고. 음. 네. 늘 작고 소심한 말투에 비차장은 전에 없이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음. 못 한다. 음. 자긴 절대 그렇게 못 한다. A차장은 끈질겼고 제가 다가가자 그쪽하고는 말안 한다고 하더군요. 아니, B차장님이 이렇게 사회생활을 잘 하시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못한다고 말하면 안 돼요. 여기선 저한테는 그런 권한이 없고요. 그렇죠. 라고 얘기해야죠. 아무리 네가 권고사실을 해달라고 해도 다 들은 다음에 아, 어쨌든 세무사님이 오셔야 되는 거니까 세무실만 음. 얘기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맞았죠. B 차장은 5개월이나 같이 일했는데 그쪽이 뭐냐며 더 화를 냈습니다. 저는 차가 깨에 가라앉은 말투로 A 차장을 불렀습니다. 음. 그쪽이고 저쪽이고, B 차장 자리에서 물러나서 나오라고, 나랑 얘기하자고, 6월 10일까지 출근하셨으면, 세무사님이 말일까지로 얘기하셨어도, 어쨌든 합의한 부분이니 권고사직이 맞겠지만, 그 말이 끝나고 한 시간도 안 돼서 본인이 짐싸들고, 아, 그렇구나! 네. 세무사님이 업체 서류달라는 것도 무시하고, 뒤쳐나가지 않았느냐? 그건 자진퇴사지! 아니, 업무지 이탈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나가달라. 아 그렇군요. 거봐요. 응. 이원섭 씨 도움이 된다니까요. 회사에. 어, 아니 근데 나는 소용이 없던 게 이렇게 다 얘기하잖아요. 응. 아, 어쨌든. 광고 어쨌든... <laughs> <권보> 사진으로 해줘요. <laughs> 같은 노래 부르기. 예. 10대 편의점 알바도 그렇게 무책임하게 일을 그만두지 않는다. 응. 고요 한참을 그놈의 권고사직 타령을 하던 A 차장은 신고 마감하고 세무사님도 안 계신 즐겁던 사무실 분위기를 그렇게 박살내고 마지못해 나갔습니다. 음. 그래도 사실 세무사님이 그냥 해주라고 하시면 해주려고 했는데 음. 권고사직. 음. 험한 말씀 잘안 하시는 세무사님이 휴가에서 돌아와서 정말 다시 왔었냐고 나짝 도둑겁다며 음. 있는 사실 그대로 처리하라고 하시더군요. 음. 몇 달을 결혼이 있는 가운데 B 차장과 둘이 꾸려, 꾸려나갔지만 사람 스트레스가 없으니 저는 그저 좋았습니다. 그 이게 최고입니다. 물론 알고 보면 이원섭 씨가 이제 새 진상일 거예요. 아, 네. <laughs> 없잖아 진상. 예. 네. 그렇지만 좋아요. <laughs> 새로운 이제 리버스 오브 진상 탄생이 아마 있을 텐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몇 가지 좀 추론을 해보게 되는데요. 어, 일단 갑자기 들이닥친 게 아닙니다 이 차장은. 그럼요. 세무사님이 휴가를 가셨다는 사실을 체크하고 들어온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어, 결국 세무사님과 이 엔딩까지 보면은 안 만났습니다. 그죠? 예. 그니까 그걸 보긴 싫은 겁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음. 근데 세무사한테 직접 나를 권고사리로 처리해 달라고 얘기할 그 정도의 낯짝은 아니었던 거예요. 아, 고용주한테는 들이댈 수 없는 어떤 모종의 예. 이유가 있다. 자리가 비었을 때 음. 만만한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하려고 왔다.가 첫 번째 음. 추론인 거고요. 아, 그렇구나. 예. 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세무사가 휴가 갔다는 사실은 누가 흘렸는가입니다. <laughs> 사무실에 이네 명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 연습씨잘 들으세요. 브락지가 있습니다. 렛! <laughs> <랏트>. 네. <laughs> 스니치! <웃음> 거기 잘 봐, 그, 사쿠라요. 어. 충분히 합리적인 추론이죠. 이게 전원 아니었습니까? 어. <laughs> 어디 갔어. 이게 전원이면 더 무섭죠. <laughs> 그리고 경력직 구인이 너무 힘드셨던 세무사님이 근무 세무사 과로. 세무사 제가 걱정했고막 수술 마친 세무사 음. 과로. 봉직을 네. 채용하셔서 다음 주부터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이 바닥이 제대로 된 경력자를 찾기가 어려운 곳이더군요. 음... 그죠? 네. 어딜 가나 수요가 많거든요. 이게 예. 아직도 일을 제대로 배우려면 하세월이고 제일 잘하는 게 점심 주문이긴 하지만 제가 시킨 메뉴를 안 남기고 다들 잘 먹으면 기분이 좋아요. <웃음> <웃음> 그리고 태생우사님이 오셔서 업무 분장을 다시 할수 있게 되어 드디어 내년 1월부터 약소하게 몇개 업체를 떼어받기로 했습니다. 음... 그럼 급여가 좀 올라갈 거예요. 아... 쓰다가 저장해놓고 미루고 미루다 이제 사연 보냅니다.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국정감사 기록실 붙는데덕질이님 지각하셨... 다 <laughs> 어느 편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laughs> 이걸로 특정이 안 된다. 예. 날씨가 꽤 춥네요. 감기 조심하시고, 모두 건강하세요. <laughs> 이원섭씨 고마워요. 아니, 저는 세무사 사무실을 참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laughs> 제가 회사 차리면서 음. 몇 군데를 가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특유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여기서 설명하는. 음. 그러니까 저는 이쪽 업을 잘 모르니까 처음에 딱들어갔는데다 복덕방 분위기인 겁니다. 음. 저는 복덕방에서 많이 쫓겨나거든요. 그래요. 딱방을 아래로 저를 훑어보고 아. 무슨 일로 왔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머리에 별 관심 없으시네 <laughs> 아니 이 이야기의 나간... 포인트는 그거예요. 뭐. 가게에 들어왔는데 음. 무슨 일로 왔냐고 물어봅니다. <laughs> 이거는 나가는 얘기거든요. <laughs> 너는 집을 살 돈이 없게 보이니 나가라. <laughs> 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주짓수 어, 도장이나 예. 어 웨딩 전문 메이크업 샵이다. 예. 들어갔어요. 네. 예. 어떤 일로 오셨어요? <laughs> 그니까 <laughs> 무슨 일로 오셨나니? 그 결혼한다고요. 예. 주짓수를 하겠다고요. <laughs> 라고 말하는 건 의미가 없죠. 예. <laughs> 제가 이렇게 말을 못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무슨 일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말을 못 찾겠는 거예요.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습니다. 어디 세무사 갔는데, 무슨 일 오셨냐? 이래갖고, 아, 그게요? 아니, 뭐라 그래. 단, 단기 기억 상실에 빠져들어요. 네. 아니,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맞는 세무법인 회계법인 찾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저의 선택은, 저한테 그걸 안 물어본 데였습니다. 정답, 정답 예 끄락실에 예 아니 왜 무슨 일로 요 물어봐 왜왔겠어 저는 머리 자르는 데서 저 우리 집 앞에 있는 미용실 안 가요 왜? 거기 어, 아저씨가 예. 예를 들어 예전에 이사하기 전에 살던 집에 앞에 프라이빗 미용실이 있었어요 예. 전갈 일은 없죠 근데 거기 손님이 많으면 가끔 우리 집내 자리에 주차를 하는 거야 예. 그 가죠 그러면 내 표정, 그니까, 나를 보자마자, 네. 묻습니다. 네. 주차 때문에 오셨죠? <laughs> <laughs> 그, 기분 안 나빠. 순간 생각한다? 기분 나쁠까? <laughs> 아니지. 저 사람이 뭘 잘못했어. <laughs> 아, 그럼 그 집을 손님으로 못 가게 되지 않아요? <laughs> 그렇죠. 네. <laughs> 거기다 대고 아니요 머리하러 왔습니다라고 얘기할수없잖아 뭐 내가 이라이자 머리할 건 아니니까. 아 사람 잘 보네 이 사람. <웃음> <웃음> 천천히 빼주세요. <웃음> 네. <웃음> 정말 그런 기분이 됐던 네. 기억이나요. <laughs> 그건 마치 아까 이영고 씨의 사연인 것처럼 음. 그다음에 이제 문학인이 그 상황에 들어가면인 것처럼 네. 모이칸이 뭐죠? <laughs> 북아메리카 원주민에 대해 서 설명하는 그런. <웃음> <웃음> 어, 이원섭씨도 그러고 싶으셨을 거예요. 음. 어, 저기가 없고 나쁜 사람이 아닌데 무능했으면 가셨겠지. 아, 그럼요. 네. 보통은, 그, 그러니까 누가 일을 못한다 갖고 쫓아내는 거는 이제 완전 고용주의 마인드인데, 음. 직원 입장에서는 그거를 굳이 쫓아낼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그냥 궁시렁 궁시렁 가리는 정도로 카바가 음, 그렇죠. 되거든요. 근데 음. 이제 그게 이른바 선을 넘는다고 할까? 음. 그 순간이 뭐냐면 그때문에 망가진 일이 나한테 올 때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아까 그 케이스가 좀 나왔지 않습니까? 음. 이제 그런 경우가 되면 서로가 힘들어지는 거고. 음. 근데뭐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회사 다닐 때그렇게 성격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네, 제 지금 저 아흔 번만 더 들으면 백 번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돌이켜 보면 아, 그 사람도 뭐그 사람의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음. 뭐 이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A 차장님이 혹시 들으시면 음. 반론을 주셔도 됩니다. 제가 <laughs> 또 그러면 그분의, 아, 네, 그분의 네. 입장에서 또 다시 또 이야기를 재구성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그래요. 네, 하지만 제 느낌에 지금 음. 사무실에 뿌락지가 있다. <laughs> 저는 아직까지 이 추론을 믿고 있습니다. 이원섭 씨 반드시 굳이 보내줘. 주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XSFM의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서 소개된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로 꾸며지는 국내 최장수 예능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아이튠즈와 팟빵, 그리고 지구상에서 서비스하는 다수의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당신의 이야기를 저희와 나누고 싶다면 우선 저희 방송을 들어보셔야 하겠죠. 한국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업데이트 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검색해주세요.